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담화 중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담화의 두 번째 시간 예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영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했고, 자, 오늘은 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안 믿는 분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말라하고 하지만 무엇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목마른지도 깨닫질 못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마름이에요. 우리 전번에 공부했잖아요. 이 니고데모같이 이렇게 종교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특히 니고데모는 종교도 그냥 종교가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이분들의 목마름.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도 1천만에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크리스찬들 중에 너무나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마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목마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이 시대의 숙제예요. 내가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교회는 재창단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한테 맡긴 사명은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 대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 세대에서 점점 더 끝내버리고 이 세대는 교회에서 점점 더 떠나가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자, 이런 내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이 목마름을 해결한 이 생수를 자신 있게 소개도 못합니다. 나조차도 목마른 상황이니까요.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 주님의 담화 중에 우리 니고데모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수풍가성에서 우리 생명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우리 주께서 이 생명수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을 주시라 그러면 물을 그냥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지금 생명수 얘기하다가 생명수를 달라고 하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대화의 국면을 개인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서 이젠 예배에 관해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에 관한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유일한 본문이에요. 예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예배에 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간접적이거나 어떤 단어의 의미에 닿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예배에 관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 예배에 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분은 다른 부분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영원히 예배에 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한테 가르침으로써 신약교회에, 구약시대의 제사 개념이 아닌 신약교회의 영원한 이 예배에 관한 진리가 바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진리가 전 우주적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엄청난 진리가 힘없고 부족한 한 사마리아의 나약한 이 한 여인에게,
한 여인에게 이 엄청난 진리가 공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나약한 한 개인에게 바로 내가 바로 너 여러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예배의 대상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각인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적 예배고 여러 시서 같이 드리는 공중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1대1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는 바로 1대1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에게 이 엄청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개개인에게 이 예배의 진리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째로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요구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예배였다. 자, 첫 번째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요구에 대한 답이 바로 예배였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이게 본문이 깁니다. 이 요한복음 4장만 해도 54절까지가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54절을 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영생수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생수와 예배는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한 얘기예요. 다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부하듯이 이 한 장을 뛰어넘어서 전체적으로 이 연속선상에서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앞부분과 뒷얘기가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자, 앞부분에 영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로 대화의 국면을 바꿉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생수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지금 영생수 얘기가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영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배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했으니까. 자, 다시 말해서 영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요구에 대한 답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자, 우리 하나님이 진리다. 그의 말씀이 영생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생수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공급을 받느냐 그거예요. 그 영생수가 어떤 형태로 공급을 받느냐 그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영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제가 넌저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신 말씀 중에 성령에게 이미 다시 되살아나서 표현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지금 영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생수에 대한 요구, 물을 달라는 그 요구에 대한 답이 바로 예배로 답이 가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출구가 되고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시간은 그 시간에 하늘부터 내려오는 이 영원한 영생수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생수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이런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식적인 깨어있음이 없이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정도로 예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죄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에 관해서 유일한 진리를 밝히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관한 정확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굉장히 요한복음에 관한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 이 한글 성경에 의하면 마태마가 누구에는 예배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또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영이란 말도 없습니다. 마태마가 누구에는 영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란 말이 나옵니다. 진리란 말은 마태마가 누가 어디에도 진리란 말이 없어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진리란 말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에만 진리란 말이 나와요. 진리란 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러나 마태마가 누구에게 진리란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진리.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 영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깨닫는 데 실패하면,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깨닫는 데 실패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영과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가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깨우쳐져야 돼. 그게 누구의 죄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냐고 가르치지 않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비록 이 강의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름도 없고 뭐 그냥 무명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나가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 답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 베데스다 연못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바로 그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비의 연못이었나요? 예루살렘 성전도 자비의 연못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자비의 연못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비였고 그분이 바로 자비의 연못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자비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제일 처음 물이 동할 때 제일 처음 들어온 자가 고침받는 그 베데스다 연못도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자비였던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도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영이시요 바로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단순한 진리와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사마리아 여인,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과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치는 세 가지 세 종류의 예배관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세 종류의 예배관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의 질문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자, 그런 말씀을 하는 말씀이 이 4장 20절에 나오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관은 어떤 것이 예배관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고, 성전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예배, 그래서 성전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이요 성도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사명이요 이거 성공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왔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예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건 예배의 다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다고 나는 주일을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No. 그거는 주일 11시 예배에 참석하고 간 거지 주일 지킨 게 아니에요. 자, 저의 설교본에 보면 그 이 예배에 관해서 또 다른 설교가 있습니다. 그 혹시나 관심 있으면 거기를 참고하시고, 제가 한국 교회의 역사,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성전 중심의 이 잘못된 이 관념이 이 가톨릭 교회를 타락시켰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는 사실 제가 설교로 이미 전가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답은 사마리아처럼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답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거기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러분들이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룩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드림에는 예배한 거다. 거지 아니한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웠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렇게 인식해 온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정한 예배의 관념은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장소를 부인하느냐? 그러면 당신은 교회에서 예배를 부인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이 비싼 돈 들여진 이 건축은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외적인 건축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칭하는 것이지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거는 구번역이고 지금 세번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 중심의 예배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은 좀 달리 해야 돼요. 우린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성전 중심 해야 되는 거 절대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배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기만 보지 말고 이 지구촌을 한 손을 놓고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모슬렘 지역이나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 성전 근처도 못 갑니다. 성전이 없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그들은 잡혀가거나 죽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사양을 당합니다. 그들은 숨어서 비밀리 산속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숨어서 비밀리 지하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런 군대가 너무 많습니다. 비싼 돈들을 성전을 지어놓고 화려한 음악에 그 웅장한 건물에 그 분위기에 갇혀서 드리는 그것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는 심지어 도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이는 순간 그들은 잡혀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길 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엘 리시바를 꽂고 인터넷 매체로 방송 매체로 메시지를 전하고 이 리시브로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해갖고 설교를 듣고 길 가면서 일상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반대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지하에서 암암리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전혀 통해서 없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땅에서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이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한은 세계 선교의 길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의미 자, 요거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잠시 이 배경을 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본래 옛날에는 이 남북이 통일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솔로몬의 그 자손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상생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와서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국경이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나라 사람이 저 남쪽에 가서 예배 드리는 꼴을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이 그리심산 지역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BC 322전에. 자, 그렇게 해서 남쪽에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고 북쪽에도 성전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북쪽 그 예배가 BC 129년에 그 이방인의 침입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가 돼가지고 거기는 이제 산만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산이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의 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사마리아인이 있을 때는 이미 이제 통일된 나라잖아요. 근데 자기의 몸과 자기 문화는 사마리아적인 그런 걸 갖고 있어. 근데 남쪽에 유대인들로 하는 거 보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만이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헷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배는 아직도 종교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율법적인 제사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깨우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금 가르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의미의 제일 첫째는 예수를 믿는 예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히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을 깨닫고 이 예수를 믿을 때 신약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사를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이 영이라는 말은 포뉴마티 이건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개혁 그 개정에는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냥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성령으로 번역을 해 주었다면 이 요한복음의 본래적인 취지하고 훨씬 더 이렇게 취지가 부합할 텐데 그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과 그 다음에 진리, 자 진리란 말을 이 진리란 말은 이 뭐야 헬라어로 알레테야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여기서 이 아라는 말은 부정, 자 아노미 현상 할 때 아노미, 노미는 법이란 뜻이잖아요. 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아주 무정부 상태, 아주 무법천지인을 우리가 아노미 하잖아요. 그때 이 아는 없다는 뜻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에다가 이 란다노. 근데 이 단어의 그, 이 란다노의 단어의 그 어근이 레테란 말입니다. 이 레테란 말은 망각하다, 숨기다는 뜻이에요. 그 옛날에 그 이문일 씨의 작품이었는가? 누가 이렇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레테의 영가라는 책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죠? 이 레테란 말은 망각하다, 숨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숨기는 것을 부정하니까 숨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망각한다는 말을 부정한다는 뜻이니까 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숨기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 자, 이 아는 헬라어로 이 부정이라는 뜻으로 요 말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인데 자, 요 말을 하나로 합치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숨기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더니 이 말은 계시라는 말과 똑같아요. 계시, revelation, 계시란 말과 똑같아요. 감췄던 비밀을 드러내는 거 이게 계시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망각하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주신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바깥으로 공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공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바로 이, 자, 아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설교 들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예배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인이, 지금 종교인이 종교적인 예배를 들어왔던 이 사마리아인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자,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예배란 말을 통해서 진리이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그 여인한테 내가 누구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숨겨지지 않고 망각되지 않고 그 여인한테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나를 그에게 드러내게 하게 하고 그에게 깨닫게 하고 이게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이 현상 자체가 예배예요. 이 현상 자체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이게 예배. 이 지금 이 서로 만나서 진리를 얘기하고 이거 이 현상 자체가 예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바로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았잖아요. 천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하는 길을 소개받고 그가 깨닫잖아요. 이게 예배. 이게 바로 오늘날의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든지 세상적인 철학이든지 과학이든지 그런 의식을 갖고 왔던 자연인이 예배 시간에 진리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그 시간 그게 예배이듯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 속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수많은 신령들이 바로 이 사마리 여인처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예배.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옵니다. 열심히 예배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예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이 현상 자체, 예수님과 담아온 이 현상 자체가 예배예요. 이 현상 자체가. 여기에 무슨 성전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 필요하고,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도 아니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이 누구이심을 깨닫고 배우는 이게 예배라니까. 이게 오늘날에 교회하는 수많은 신령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상식을 갖고 왔지만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종교를 갖고 왔지만 예수를 만나보면 그것이 바뀌어지고 진리가 누구인지를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는 이 현상이 예배 순간에 일어나야 돼.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는 예배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진리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한 그런 주일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끼들 드려본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그건 전부 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 유대인의 예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4천년 동안이나 제사를 데려왔지만 막상 예수님 하실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한 적은 있어도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왜냐? 예수님을 모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간다면 그건 예배 드리고 간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주일 교회 갔다 가면 주일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빠지면 주일을 못 지킨 거고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 들고 가면 주일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No. 예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앉았다가 가신 것이지. 자, 여기서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예배. 이 예배란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란 말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방향을 가르치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이 퀴네어. 참 이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인데요. 이 퀴네어라는 단어의 원형이 쿤입니다. 쿤. 근데 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쿤이라는 단어는 개라는 뜻입니다. 개, 개. 이 멍멍이 개. 자, 이 멍멍이 개가 예배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스 퀴네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한 60회 정도 쓰여졌는데 전부 다 뭐 경배, 뭐 봉사 섬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고 한글 성경에 예배란 말로 번역이 된 것은 딱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응? 자,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그냥 예배 드리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란 데서 이 단어가 쓰였을 뿐 예배가 뭔지 본질을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 이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스 퀴네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고 라트라이아라고 하는 섬김 봉사의 삶을 강조하는 단어가 예배란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리저너블 서비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전 예배에서 앉아서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삶 속에 세상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삶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 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영적인 봉사여 영적인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관해서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예배학 책을 보면 이 두께가 있지만 전부 다 예배의 역사밖에 없어요. 구약성경의 이 헬라어나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로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배로 대체해서 설명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제사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예배로서 예배에 진정하려면 이게 여기밖에 없어요. 신약성경에. 자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의미를 못 깨닫으면 어디 가서 깨닫겠어요. 자 그런데 이 쿤이라는 단어인데 이 쿤이 바로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프로스큐네 이 단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개. 그래서 개는 주인한테 절대 충성을 하잖아요. 손을 내밀면 주인의 이 손바닥을 혀로 할 썹니다. 이것이 그렇게 절대잔, 절대 존엄자에게 충성과 헌신과 존경을 표하는 이 현상이 바로 이 프로스퀴니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예요. 헬라는 헬라의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정복당한 피집의 그 왕이나 장수가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 그리스 이 왕한테 무릎을 꿇고 혀로 그 이 그리스 왕한테 혀로 핥으면서 자기는 개신세가 되고 그래서 절대 존엄의 항복 선언 이게 바로 이 예배의 언어적인 의미예요. 제가 다른 설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삼준대의 권력 이 인조대왕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결상전하다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인조대왕이 나와서 그 청나라 그 황제한테 무릎을 꿇고 머리를 9번 땅바닥에 찍고 이 머리는 피투성이 되고 그 주인한테 항복을 선하는 그 아주 비참한 현상 그게 이 프로스퀴네어의 언어의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완전히 개같은 존재다라고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절대 존엄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개가 돼야 돼 개가 아닙니다. 아주 왕이 돼갖고 임금이 돼갖고 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는 그냥 종입니다. 종.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 건 맞죠. 하나님의 종이지 개들한테 주인이 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목사도 하나님한테는 개예요.
목사도 예배하는 자예요. 자, 그렇게 나를 낮추고 나의 옛사람 다 철저하게 죽이고 나는 개보다도 못하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합니다. 그게 예배, 그 현상이 그게 예배, 그게.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내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나는 주인의 것이 아니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라는 그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예배자들이 사회적인 위치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이 되면 막 싸움장으로 돌변합니다. 왜냐? 자기가 사장이고 이게 사회적인 지식 그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회의장이 갑자기 싸움장으로 돌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헉스터블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소통일까요? 어떤 소통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것을 진리입니다.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분이 누군지를 이 세상에 공개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게 그런 설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설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예수님에 빠지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주실 바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여서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한테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하답하여서 이 진리 드러내는 분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딱 만나는 거, 이게 예배, 이게 오늘날의 예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관념을 갖고 왔던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예배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저같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웃기는 말씀은 많아지고 교훈적인 말씀은 많아지고 도덕적인 말씀은 많아지지만 진정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영과 성령으로, 성령이 없으면 예배에 실패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공개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이 진리가 선포가 되고 공개가 되는 그 자리,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깨닫게 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공개해 준 겁니다. 예수 모른 채 제사만 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예수 모른 채 교회에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새 생명을 얻는 현상,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에 예수를 깨닫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생수를 공급받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현상이 이 예배 속에 일어나지고 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 영생수에 대한 답이 바로 예배 속에 있었고, 그 답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의 진전 의미를 깨달아서 항상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